오늘은 올루스소렌토. 저번에 그 흑기하고 딥펩하고 다 했는데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오신다고. 벨트는 다음 파스 하자. 그래가지고 벨트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벨트 딥펩 안 떼고, 딥펩 뗐을 때 벨트를 하면 작업은 되게 수월한데 작업하기가 좀 상그럽거든. 이 힐카바 이것도 머드 가이드하고 힐 가이드, 아씨, 힐 가이드 다 들을래야 되고, 머드 가이드는 없지. 머드 가이드 없는데 들려야 되니까 먼지가 난리 쳤어. 그래서 디페프 달린 장착한 상태에서 워터펌프 교환하는 게는 되게 조금 상그럽게 돼 있습니다. 저 보고 어떤 분들을 보니까 앞에 워터펌프 몸체 전체에 나오는데 저게 갈기가 조금 처음 갈아보면 진짜 15자리 나옵니다. 뭐 이따오로 만들어 놨는지, 아니면 워터펌프 앞에 대가리만 탁 빠지게 만들어 놔도 뒤에 거는 고장 날게 없거든요. 뒤에 거는 가스켓도 철판 가스켓이고 오링이라 가지고 저건 고장 날게 없는데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체 시켜 가지고 앞 대가리만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게 편하거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꿔놨습니다. 저는 바꾸면 벨트 바꾸면 벨트 구동되는 거다 바꿔드립니다. 괜히 뭐몇 개지 견적이 조금 차이 난다고,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고 그러다 나중에 그 베어링 주어가 또 들어온다고. 그래서 두번 하기 싫어서 그냥 세트로 딱 교환해드립니다. 그럼 경쟁 사이다 보니까 뭐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구동이 또뭘 쓰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해. 뭐 차주 입장에서야 차팔 때는 파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싸게 주고 사고 싶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정비사에 우리도 마찬가지요. 기왕 작업하는 거 금액 조금 많이 받고 정상적으로 작업 탁 해드리면 좋은데, 차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하려고 덤벼드니까. 그러니까 워터펌프 빠지고 벨트하고 구동 벨트만 딱, 그 베어링만 딱 빼, 워터펌프 빼본다니까. 그러면 저렴하게 되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렴하게 해도 벨트만 딱 바꾸면 돼. 벨트 바꿔달래 했지. 워터펌프 바꿔달라 소리 안 했잖아. 그죠? 그런 것도 있다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거 있어. 벨트 바꾸면서 워터펌프 바꾸기 상그렇게 돼 있으니까 워터펌프 빼보고 벨트하고 댐퍼 풀려고 텐션 베어링, 아이들 베어링만 딱 바꿔주고 딱 치운다니까. 진짜 저는 그랑크 리데나까지도 바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텐션 베어링, 아이들 베어링, 크랭크 리데나, 그 다음에 댐퍼 풀리,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들어가는 요 오링, 그 다음에 여기 가스켓, 철판 가스켓 있죠.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워터펌프 요렇게 딱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요앞 대가리만 왔다고요. 볼트 요 대가리만. 요거만, 요거 뒤에 거는 고장 날게 없죠. 요건 베어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물만 세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부품 자체가 요렇게 나와 전체. 그래서 앞에 대가리만 나오면 요거만 풀 요거 풀고 볼트 5개만 풀면 딱 교환이 되면 억수로 쉽죠. 쉬운데 어떤 데는 보니까 그렇게 교환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저도 저번에 한번 몇 번은 그래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막 교환 다 합니다. 전체 부품가 나오는데 뭐 끝내봐야지. 그래서 요게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이렇게 교환하는 게한 세트.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부품이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무턱대고 전화 오셔가지고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대답도 잘안 해줍니다. 그뭐 묻지도 따주지 말고 금액만 싸게 해달라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뭐 사제품 쓰면 되지. 일반품, 벨트 일반품 나옵니다. 일반품 나오니까 일반품 쓰시도 뭐 조금 저렴하게 되지. 난도 1, 2만 차이 때문에 사람 마음 상해가 다르다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장난치려면 얼마든 장난칠 수 있고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작업하는 견적 뽑아가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런지 안 해. 저뿐만 아니고 저희 선배님들도 정상적으로 작업해주고 정확하게 탁 해주고 끝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경쟁 사회다 보니까 뭐 진짜 뭐 견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견적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결정을 차주분이 하시면 됩니다. 저희 샵은 뭐 다 순정품 씁니다. 저거 일반품 나오는데 일반품 별로 써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그냥 전품으로 다 해가지고 두 번 작업을 실었어. 한번 끝내보면 한 방에 끝내봐야지. 두 번, 세 번, 아이고, 두 번, 세 번까지 갈 일도 없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저번에 그런 거 있었죠. 텐션 베어링, 베라크루즈 텐션 베어링, 새거 바꿨는데도, 정품인데도 소리 나죠.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뭐될 수가 없어. 벨트를 바꿨는데 소리 난다 해가지고 보니까, 텐션 베어링이 죽었대. 야,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베레벨 일이 다 있습니다. 베레벨 일이 다 있어. 오늘은 조용하네. 이건 터득하고 마치고 놀러 갈 겁니다. 오라는 데는 없지만 놀러 갈 겁니다.